역시 혁명 영웅이야. 살아남기위해서 그랬을 뿐이야. 난 뭐 좋아서 그렇게 한 줄 알아? 아이, 그 발뺌 하시네. 그렇다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잖아요. 에이, 그럼 아니었지. 아주 가슴 깊숙이 이 국가의 영혼을 바친 것처럼 말을 하던데. 정말 정말 들을 필요 없었어? 아, 왜냐하면 그 7개월 전에는 편지까지 썼거든요. 가카한테 직접. 직장에서 찾아낸 반정권 비밀 테러 조직에 대해 적어서. 아니,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. 제대로 안고 난 겁니다. 위대한 가카,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. 안녕, 안녕. 안녕하세요. 우리의 가카, 여기 쓰인 말은 모두 진실뿐. 진실뿐. 투쓰리포원.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자칫 나는 일이나 오로지 우리 혁명 위해 어려운 결단 내렸죠. 아무리 가까운 동료도 난 독재자가 싫어요 한다는 저 중심을 걸고 가만 안 두죠. 만약 주변에 반역자들이 득실되면 그럴 때는 어떡하죠? 만약 직장 상사가 비어한 배신자면 저까지 한패될 수 없죠. 신자 확신하겠어.